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욕심을 내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한 신부님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신부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동적인 사례들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과 재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까요?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오로지 집만 하나 쥐고 있다면 돈이 있어도 없는 걸까요? 다 쓰지도 못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인생의 교훈을 담아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 마인드 빌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예?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 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두 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사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두 번에 밤 나오는데 두 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의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털으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뭐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 말짱 노릇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대매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꼭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제가 원하는 인생인지 제가 행복한 인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로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마인드 빌딩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돈이나 집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우리의 행복이 손상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비어있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더 깊고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경험을 나누시면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특별했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의 행복을 즐기고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과 행복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눔과 사랑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부모님께서 물려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선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멋진 행동인지 강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눔과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행복, 그리고 나눔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저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행복, 그리고 나눔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제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